그거 들었어? ATL 패자조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망령이 있대. 무릎이라고 했던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ATL 시즌 3 데이 5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박동민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해설은 역시나 구라 최동훈 해설과 함께했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름이 김승현님. 마음대로 이지를 걸기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기스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전띵의 줄리아. 방금 전에 봤던 랑추의 줄리아. 아, 이건 좀 아픈데요. 지금 스타일 완전 다른 게. 예. 지금 전띵 선수는 이지를 계속 걸고 있어요. 필드에서도 이지예요? 아까랑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분명히 이거 좋은 주안점이 될 겁니다. 지금 이지만 걸고 있어요. 아, 벽인데요. 이거 오야 스크류 되면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죠. 이지를 4번 걸었어요. 예, 대단합니다. 와, 오늘 재밌네요. 줄리아도 네. 양쪽 다 짓거든요. 전 맨덱스 메이드인데요? 방금 번개차기였거든요. 다시 이제 지금은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딜을 이제 쓰긴 해야 돼. 왜냐면 안 쓰고 지면 아예 손해거든요. 네, 지금 바로 지금. 번 잡기 잡기에 대한 준비 철저하고 하단을 결국 걸어주면서 무릎 선수를 한 세트 가져갑니다. 무릎 선수가 대부분 이겨요. 네. 그 순간에가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무릎 선수는 이번 세트에 밀리게 되면 패자조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매주 그 원인 제공을 전띵 선수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주저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간 걸 기반으로 카운터. 결국에는 딜을 활용해서 때려야지 이겼거든요. 아, 이거 거의 나왔어요. 전띵 하단 막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무릎 선수예요. 아,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전팀 선수가 유치 선다를 너무 했네. 전팀 선수와 무릎 선수는 좀 궁금한 게 무릎 선수가 전띵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점점 알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결과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야, 대 해보니까 지금 다 이게 정해져 있네요. 그냥 확실히 얘가 나랑 붙을 때 무슨 생각으로 게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알 것 같아요. 였다? 근데 한 번 더를 할 수... 와! 와! 카타리나 했어요! 아, 와! 오늘 무슨 붐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카타의 붐은 온다? 야, 벌써 왔다. 카타리나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니, 정말 전... 안 나와요, 정말! 제가 해설 시작할 땐 제너럴 선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시에서 카타리나 하는 네. 선수 못 봤어요. 그렇죠. 미국 신도요.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하나가 무릎 선수인 게 그렇죠. 예전에 유승호 그 아, 모델님의 그렇죠. 코스프레가 바로 이 카타리나였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가장 헷갈리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전띵 선수예요. 맞아요. 여기 내가 언제 이거 상대해봤나? 아니, 왜 카타리나가 나와? 네. 이런 일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못 보는 각이 무릎 선수만의 볼 수 있는 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저희가 지켜본 게 주요 안건인데 방금의 하이킥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끝났어요. 콤보 잘 때려. 하나 둘 셋. 이러면 안 끝나죠. 네. 이러면 안 끝나죠. 네. 그래도 근데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최근에 무릎 선수가 대회에서 카타리나 한 거는 S라인 선수 아스카 만날 때 할 때 말고는 못 봤어요 저는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줄리아랑 할 때는 본 적은 없거든요. 또 다른 의미 사이드킥이 나왔었는데 와, 얘 해리어를 활용해주는 모습. 결국 이지 선수를 막기 위해서 왼어퍼나 왼발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오, 지금 저는 태그 원 이후에 이 기술을 거의 못 봤는데요. 아, 콤보 잘 때리고요. 퓨전까지 거기서 흘리고 이제 한번 걸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 와, 이거는 근데 일단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 근데 이번부터 무릎 선수가 일단 보여주긴 하는데 전쟁 선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특히나 좋아하는 맵인 시장 맵까지 걸렸으니까 전쟁 선수가 너무나 좋아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단 계산기 무릎 원원
마하. 근데 이런 거 지금 일단 이것까지는 전진 선수가 알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계속 빨려 들어가요. 날려 주고 뭐 잘 때리고 마야만 이러면 결국 한 라운드를 따라 붙어야 맞춰갈 수 있겠다. 아! 이거 죽 맞춰서 병 날리면 이거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네요. 이거는 캐릭터를 한 번 더 고를 수 있을까요? 와 이게 전띵이랑 하면 존나 급해지네. 그게 문제. 아 그대로 가요. 한 번 더를 외쳤어요. 네. 팀도 많이 밀렸던 모습인데 무타리나가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에러퍼 결국 이지선다의 부분에서 아 다수 장난 나오고요. 아 카운터가 많이 나고 있어요. 뭐? 잘 때렸네요. 상장까지 잘 때리고 무릎만 카운터를 잘 안 걸려주고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릎이랑 커맨드가 타이밍이 빠르고 횡신 피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서 웨러퍼 판정이 좋은데 그것만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다른 부분을 또 킬각을 볼 거라고 보인다. 자, 또 다른 카운터가 콤보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결국 무릎 선수만의 볼 수 있는 그 각을 과연 실현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밀어주고 여기서는 무릎 카운터를 잘 만들기 쉽지 않아요. 범위 기술을 워낙 잘 쓰고 있거든요. 아, 하이킥 카운터, 왼발, 무릎 이런 것들을 지금 전팀 선수가 카운터 그리고 잘 안 맞아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살짝 건드려주면서 무릎 선수도 접근해 나가는 상황인데 뛰었고요. 일단 방어가 살아나면 무릎 선수가 자랑하는 공격력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벽의 상황이 정말 콤보 데미지 엄청 세고요. 결국에는 그 방어가 살아났을 때 무릎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많았거든요. 네. 딜캐 안 했습니다. 사실 레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었을지 어떻게 보면 전팀 선수 느꼈을 거예요. 방어가 되게 시작하네. 그럴 때 전팀 선수가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 한방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은 참아주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바뀌었다. 똑같이 하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 호밍기도 썼고요. 호밍기 다시 호밍기. 이거는 원래 호밍기 잘 안 썼거든요. 예. 웨너퍼 레이지 타이밍 레이지 밀 수 있다. 원래는 저 구간에서 질보레든가 호신을 썼는데 지금 호밍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이것도 다른 부분이다. 전팀 선수 무릎 선수 인내심을 같이 맞춰가면서 싸웠거든요. 3타 이거 딜캐 안 됩니다. 예, 거리가 안 돼요. 이게 거리가 멀었어요. 무릎 드디어 터진 카운터입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사실은 날려주고 아 콤보 거리 좋아요. 좋고 잘 때렸고 아 너무 잘 때렸네요.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퍼 하단 좋고요. 그 다음에 무릎 무릎! 아, 카운터! 근데 이거 조금씩 맞춰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레이지 드라이브. 근데 여기서 전팀 선수 무조건 이지 걸 거예요. 이지 걸어서 한 발 끝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아주는 기상킥. 아, 일단 한 번 막아냈습니다. 방금 짬발 흘리려고 대시 흘리겠는데 네. 무릎 선수가 저기서 짬발 쓰면 어떻게 보면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외너퍼로 다시 한번 호신주에서 하단 더 공격적으로 하단. 미쳐요. 계속 공격적으로 밀어요. 하이킥 이래도 막을 수 있어요. 이래도 막을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공격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딜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방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 와 이러면 띄우고 벽까지 갑니다. 벽에서 이제 이러면 전띵이 한방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후소총 때나 뭔가 이직할 수 있거든요. 무릎 다시 한번 질보 한단 막았어. 맞고요. 무릎 레이지 드라이브 한 번 더 무릎 쓸 수 있어요. 잡기 풀고요. 이러면 레이지 드라이브는 그냥은 못 쓰거든요. 다시 한번 자 사이킥 앙바발 외러퍼 천천히 갑니다. 레드와 이거 레드 한번 붙이고 이득 앉아서 기다릴게. 이야 잠깐 공부 애매해요. 공부 마지막 심리 하단 2차. 와 이걸 이겨냈습니다. 무릎 선수 지금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네. 이거 지금 가장 큰일 난 선수는 전팀 선수예요. 왜냐면 무릎 선수가 맞춰갔을 때 전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못 이기면 무릎 선수 이기기 힘들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방송으로요. 그 버티는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드가 살아나면 무릎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이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오히려 전팀 선수는 더 이지 건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더 걸어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이거 하단을 막으면 이지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고 짬발. 분위기 전격? 이상해져요. 전격 이러다가 야발키! 일단은 코보 미스. 다시 한번 마하. 이거 한번 후속초점에 기상 왼발 막았어요. 마지막 최후 이지 선달 갖고 있는 전띵이 전띵에서 이지 걸 수 있나요? 이야 이걸 이겨냈어요. 무릎 이거 지금 큰일 난 게 뭐냐면 계속 깨질 수도 있어요. 네. 똑같이 다 깨는 캐릭터라서 근데 무릎 선수 이 가드 기조가 살아났기 때문에 전띵 선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후속총 때도 1타만 쓸 수도 있어요. 이제 무릎 선수의 가드가 살아나면 공격으로도 치환될 수 있거든요. 맨오퍼 그리고 패킹에서 해리어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파생을 일단 참아주고 있는 무릎. 결국 무릎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키라. 예, 카운터가 조금씩 났어요. 웨너퍼 판정이 좋거든요. 어우 그래도 호밍기로 무릎을 밀어요. 하이킥 타이밍도 좋고요. 아, 괜찮아?
건드려 줬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는 게 맞대요. 이거 위험합니다. 예. 공부 애매한데. 자 여기에서 공부 애매해요. 엥엥. 살짝 외롭고 턱. 와 이러면 전진 선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예, 아직까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무릎이랑 하이킥 카운터 절대적으로 나면 안 됩니다. 네. 자 벽으로 갑니다. 날려주고 벽에서 이지. 야 상당 그만해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후도청 때 못 쓰는 이유가 막힐 것 같아서 못 쓰는 거. 예. 다시 엥엥감? 엥엥은 맞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벽으로 몰아서 이지 선달 걸 수 있습니다. 엥엥 걸리고 있어요. 그 결국 계속 걸고 있어요. 앉지마 예. 이런 거거든요. 겨울모기가 매서운 법이죠. 엥엥 걸리고 있습니다. 아 이지 선 다시 1타구 쓰세요. 네. 무섭다라는 얘기고 일곱. 전팅 선수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견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지. 다시 한번. 와 백키. 이러면 이유를 보여주는 거고 근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카마찰이랑 왼발 엥겐각이랑 무릎이랑 앉기 힘들어요. 이지 못 걸어요. 웨너퍼 하이킥에서 이어서 전팅의 마지막 파이팅이 느껴지는데요. 전팅 선수가 결국 이지를 걸 수 있을까요? 하단. 다시 한번 하이킥. 그리고 이게 오늘로 끝나잖아요. 예.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카탈이라고 이긴다면 그러니까요. 앞으로 전팅 선수 만날 때 카탈이 나을 거예요. 승리 기억이 만들어내는 그 근육이 월바운드 일단 치환됩니다. 다시 한번 날려주고 이지 걸 수 있을까요? 이지 걸 수 앞마발이 좋아 보이는데 중단? 아직 레이즈라서 몰라요. 이거 앵글 이거 앵글 좀 애매해요. 앵글 애매해요. 야 레이즈 드라이브 가나요. 마지막 한 번의 패턴 한 번의 패턴 다시 한번 야 기사키 하단 야 나갔어. 자 마하 3타 이렇게 또 말 안 할 수가 아니 10자 맞잖아. 2타 뭐가 짜만 하고 이거 10엔 10자를 썼는데 안 나왔어. 몰라서 잘했다. 우와 Hey you want to try me go? 아이 야 아무나 못 앉아 이 의자.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물어봐요. 야 지금 아무나 못 앉아 이거. 등이 왜 이렇게 따뜻하죠? 그게 바로 무릎이랑 온기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이거 기운 좀 받아가겠어요. 겨울이 참. 오! 와 프라이어 나왔어요. 아 저는 지금도 줄리아를 하게 되면 혹시나 한때까지 삭제된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죠. 다 서로 루저스 파이널이라 이것도 5판 3선입니다. 맞습니다. 위험했죠? 미드사이드 피해지만 뛸 수 있는 선수예요. 랑핑. 침착하게 하는 거 보세요. 아우 워퍼 라이트닝 움직임을 잠궈주고 있는데요. 뒤로 빠지고 기상왼발 라이트닝 후소총공태를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다려. 앞무릎 카운터까지 노리면서 상대를 굳게 강요하고 있는 무릎. 와 호밍기 타이밍 좋아요. 호밍기가 진짜 좋은 정말 마법같은 기술입니다. 와 콤보 너무 이쁘게 때렸는데요. 어 이러면 벽에서 한방 있죠. 그렇죠. 한 우와 잠깐만요. 콤보 너무 이쁘게 때렸어요. 아 살짝 이야. 아니 도대체 오늘 저 에너지에서 몇 번을 역전. 아니 저 에너지가 천근이에요. 아 저 에너지에서 계속 역전하면 상대 선수 입장에선 왜 안 지지?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 하지만 무릎 선수도 저기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사실 랑추 선수도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벽 앞에서 도발. 선수 후소청금 이거 이지 어쩔 수 없고요. 악마발. 악마발 오늘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럼 왼발 원투원 천천히 가겠죠. 아무로 하이킥도 지금 일부러 펜싱 가드를 하면서 2타도 생각을 해주면서 천천히 가지고 있거든요. 구성 조금 대 막았습니다. 제트퍼 이러면 와 콤보 어려운 거 때리네요. 이러면 브라팡인가요? 그냥 밀어요. 화랜드 마에서 벽까지. 야 다시 한번 깨주고 다시 이러면 다시 한번 도발 천천히. 라이트닝까지 무릎의 완벽한 콤보. 와 완벽한 플레이였어요. 예 벽까지 이용해서요. 그리고 벽이 깨졌을 때 콤보가 애매한데 이쁘게 때렸어요. 하이킥 이런 부분이 브라이언이 부담이 되죠? 날려주고 아, 너무 이쁘게 인정까지 그것도 이쁘게 때리네요. 아니 살짝 뒤로 빠지는 디테일이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 콤보를 너무 많이 써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랑추이 턴입니다. 벽에 왔어요. 날려주고 콤보 끝났죠? 아, 이 양선수 콤보 수준이 아 이게 국가 급 풀게이머예요.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는 진짜 아름답네요. 양선수가 콤보가 진짜 눈호강이랄까요. 야 양자풀기 예 양자풀기 풀었죠. 못 일어났고 경청 사이드킥.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또 랑추 선수가 긁어먹고 있어요. 잘 긁었죠. 레이지긴 한데 이 체력은 한 세트로 어떻게 가야 되는 체력이고요. 뭐나? 오! 다 썼어요. 막았고 마지막 한 세트. 야, 후신 좀 무섭네요. 아, 방금 3타를 쓴 것도 대박이에요. 이건 무릎 선수를 리스펙했어요. 2타 맞고 딜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무릎 선수도 2라운드 잘 가져왔었는데 랑추의 인기 싸움이 잘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보 연주 가고요. 전질보 벽으로 몰아. 이거 스스로 호밍기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신주? 아, 오신주? 아, 막았어요! 막아요? 아, 진짜 어렵고요. 또 막았어요! 아니, 왜 또 막나? 또 벽이에요! 근데 이러면 람치 선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무릎, 뒷무릎 잡고. 이러면 기상어퍼 하고 싶어지거든요. 하단? 하단? 그래서 뭔가? 아니, 그거 청금템 맞고 왜 이건 안 맞죠? 이거 맞기 어렵죠. 어, 다 따라붙었어요! 이상하다? 앞으로 예. 하이킥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느낄 때쯤에 무릎 선수가 가드 이제 잼으로 압박을 시작하고. 이거 호민기 조심해야 되고요. 호민기 끌려오면 어. 한 번만 끝납니다. 오히려 레이지를 바라고 있을 양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거 호신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호신주 밀고 어! 뒤로 빠지고 레드 미리 아무리 다 쓰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하단을 결국에는 다 막아서 이겼어요. 다 흘리고 예, 다 흘리고 다 막은 다음 절대 가드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랑추 선수 입장에서는 후소 청구태가 많이 막혔거든요. 그러면 중단을 좀 써줘야 됩니다.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중하단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거 잘 때렸네요. 예, 바닥 잘 때렸어요. 다시 한번 사이드 인드사이드 비장권 놀이지만 일단 맞지 않았고 저런 거리 싸움이 지금 서로 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호민기 의식하고 있습니다. 무릎 선수가 깜발 사이드킥 그걸 아니까 이제 랑추 선수 호민기 그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선수가 이 부분에서 이길지 아, 안 돼요. 그만 써야 돼요. 예. 진짜로 그만 써야 돼요. 이제 이야! 이 말까지 포함해서 그만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만 써야 돼요. 예, 후소청궁태도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무릎 선수가 시험하면 계속 맞거든요. 아, 자 사이드킥도 지금 카운터가 배아파 카운터로 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호민기가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를 외치는 거거든요. 한세트 막았는데 역시 나락광은 맞아줬는데 일단 무릎 선수도 한세트 주고 한세트 발로 차 안 했고요. 호민기 기다리는 거. 그래도 때렸어요. 호민기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레이지. 레이지. 이거 한번 봐. 호민기 또 쓰나요, 설마? 레이지를 밀어서. 갑니다. 참았어요. 주인사트 밀고. 이거 이러면 하제트나 레드로 심리 걸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레드. 다 안 걸었고. 다시 빠른데. 유리. 아! 또 정확하게 냉정한 판단했네요. 쇼핑이 가드하면 이득이 4여가지고 짠발을 했어요. 구도 정공태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랑추 선수 이번 라운드까지는 활용을 해야 된다. 정확히 1프레임까지도 계산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무섭네. 아 무릎! 이러면 다시 한번 날려주고 브라팡으로 벽까지 갑니다. 그리고 벽으로 가서 벽에서 대시 도발하겠죠? 도발! 와 제터퍼 노렸는데 닿지 않았어요. 이러면 랑추 선수가 호민기를 못 쓰게 되면 본인이 자랑했던 거리 조절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고보 좋고 도발 아~ 결국에 그런 부분에서 마하펀치로 때렸고 물론 때리긴 했지만 그 기상 왼발을 써주면서 그만큼 하단에 대해서 예리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하단 결국 저 구간에서 이지 선단을 막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마침은 또 줄리아의 턴이거든요. 앞무릎을 필두로 해서 선수들을 굳혀주는 이 브라이언 플레이 이거 좋았네요. 아, 원거리 싸움을 다른 식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저것도 미드사이드 다음에 횡신이나 뭐 여러가지 생각하는 걸 앞으로 왼발로 섞어줬습니다. 사이드킥 그리고 원투로 간을 모으는데 호민기를 정확하게 막았는데요. 아 이것도 역시니? 그래서 악마발? 바로 한걸음 같이 걸어나가고 아! 또 막았어요. 아니 이것까지는 저희가 쓰라마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터블 실패했죠. 커맨드 미스 그리고 나락광이 닿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레드 있죠. 꿀밤! 그리고 후소청궁태는 사실 확률 싸움이에요. 네. 50대 52지예요. 근데 저걸 막아버리면 주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단을 지금 더격하게 거는 건 랑추 선수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이것도 막을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진짜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위협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릎 선수의 가드력이 살아있다라는 건데 이걸 뚫기 위해서 지금 랑추 선수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이드킥은 당하지 않았고 원투 하단 원포 여기는 랑추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요. 근데 아 펭신 원투 했네요. 그냥 원투도 아니고 혹시나 뒷무릎 지를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펭신 원투 너무 좋습니다. 섬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콤보 이어질 수 있고요. 날려주고 벽 날려주고 그 다음에 살짝 실수 마키 돌려주고 맞춰주고 아 이것도 콤보 잘 때렸네. 벽 앞에서 대신발 대통폰은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신주를 많이 의지하게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몰리면 근데 그 호신주가 결국 미들사이드나 플라잉에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플라잉을 안 보여줬거든요. 어찌 끊었습니다. 다시 위험했어요. 보아 크러셔 넣어버리면서 결국 넣었어요. 자 벽 가서 이러면 더블인가요? 다시 한번 대시 도발. 도발. 아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 이건 저 체력이 없어. 되면 브라이언은 전통적으로 안 돼. 그렇죠. 그러면서 심리. 아 나왔네요. 미드 사이드. 저 이거 무릎이 랑추를 몰아붙이기 직전. 날려주고 대시 도발. 도발. 참았어요.
이거 또 이지 걸까요? 이제 무섭죠. 왜냐면 다시 한번 막히면 끝나거든요. 이제 그냥 대놓고 앉았어요. 무릎 선수. 그렇죠. 선수 서브라는 거예요. 아 월바운드 내리고요. 다시 한번 하단 타 하단 한 번 더 긁고 세 번 당당해 주고 원투 다시 체력이 비슷한 싸움 네 번 자 다섯 번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띄우나요? 대전 봉추 다시 2대2로 서로의 라운드를 만드는데 무릎 선수도 한 방에 끝내려는 그 자세가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계했어. 쟁신 넘었어. 대전 봉추 한번 찍어주고 후진주 한번 3번. 근데 이러면 결국에는 의식해야 되거든요. 아 막았어요. 저 다음 타이밍까지 생각했습니다. 무릎 선수가 타수 싸움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생각이 보이네요. 그냥 때리고 대시 도발하겠죠. 도발 하단 다시 한번 한번 여기서 결국 특수행을 돌아줄지 원포 체력이 부족해요. 이제는 천천히 갈 거예요. 체력이 부족해요. 아 얼마 없어. 람추 선수의 첫 ATL 부정기는 목수준 그리고 처음으로 우승하는 목수준 카타리나 첫우승하라고 있는데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체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중거리 초풍도 굉장히 잘 치고요. 그 초풍에 뜨지 않는 게 포인트긴 한데 맞습니다. 저는 중거리 싸움을 워낙 잘했다 보니까 노출이 되는 것도 있죠. 오늘 뒤오른발 네. 그리고 짠발 여러분 해리어 패턴까지 너무 아 근데 저걸 거리 재고 참은 다음 초풍심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오늘 많이 봤다 이거 아 습득을 했군요. 그렇죠. 그거에서 뒤오른발이 사실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이제는 선수들 무릎 선수들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호민기 빠지면서 초풍을 읽어내고 다시 해리어 아 막았습니다. 이러면 하단을 쓰기가 무서워져요. 왜냐면 중단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 쓰죠 또 막힐 것 같거든요. 걸지 않고서 가능할까요? 걸어야 되는데 무릎 그렇죠.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체력을 굉장히 잘 지켜나갔습니다. 아 이러면 해리어. 어쨌든 오늘 목구준 선수가 또 다른 운영 중에 하나는 단단한 운영이었고 근접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거였거든요. 하단 그래서 빠지발 천천히 가지고 있는 무릎 선수고요. 나살? 나 계속 보여주면서 행신을 잠궈줘요. 저 나살문이 나중에 이제 카타리나 입장에서 하이킥이 나오면 맞물리는데 하이킥 쓰기가 어려워요. 죽인 다음 또 뭔가 맞을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를 초풍? 아까도 초풍거리 재면서 저 뒤오른발을 잡아줬는데 아 해리어 진짜 하단이 안 보이긴 하네요. 네. 걸리기 쉽습니다. 지금 듬뿍 써두고 다음에 다른 쪽으로 돌겠죠. 그러면서 나살문은 행신을 계속 통제해주고 있어요. 초풍각이 나올 텐데 긴 싸움입니다. 이러면서 와우! 그래도 하단 걸어요? 천천히 가지고 있는 무릎 와, 결국엔 뒷무릎, 팀 오른발이 저렇게 타이밍이 좋다 보니까 네. 무릎 선수도 퍼지가다가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메시지 싶었는데 그 지혜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악마발 천천히 가지고 있는 양선수인데 그리고 하이킥이 어느 시점에서 와! 아, 근데 풍신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 타이밍에 결국에는 횡신을 안 웃고 싶은데 아니면 먼저 원투레드가 하이킥 카운터 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하이킥 하이킥 하이킥에 이어서 원잽에서 웨이브 가드 아, 웨이브 가드 참아요. 웨이브 하다 참아요. 그래서 백패시 참고 다시 하단 그러면서 사명발 야 막고 딜캐 아 이거 딜캐 정확했네요. 이게 14기 때문에 수돌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야 뒤로 빠지다가 초풍 한 번 이것도 지금 초풍으로 저렇게 때린다는 거 자체가 지금 목구 선수가 말릴 수도 있어요. 이거요 하단 다시 한번 이게 결국엔 다 막으면 상대 입장에서 답답해지거든요. 뻥발 이걸 즐겨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목구준 그리고 원잽에서 하단 짠발까지 이어가고서 다시 한번 해리어 가는데 이제는 풍신을 의식하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앉으면 이제는 기팔이라든가 나살문이라든가 통발로 선회해주는 무릎 선수거든요. 통발 그러면서 앉는 걸 통제해주고 기팔 그러면 이제 못 앉으면 또 다시 이제 초풍 아니면 악마바 이렇게 가주는 게 아... 보통 무릎 선수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초풍 맞으면 게임이 기우는 거고 그렇죠. 그걸 목구준은 잘 피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풍으로 협박을 아 초풍 아니 어퍼예요? 이러면 날려주고 부상한 보겠죠. 누가 나찰로도 보고 악마발인가요? 나락 연축? 연축해서 이게 나락을 쓰면 막히면 끝나기 때문에 무리 안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 하단 맞고 지금 찬스가 있었는데 아 무릎 선수가 3대1로 이겨갑니다. 아, 이러면 목구준 선수가 자 그래도 파이널에 아직 브라켓 리셋 전입니다. 마지막 상해가는 그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 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선수. 다시 한번 해리어 아 역시 하이킥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데미지 입장이 힘들어요. 이상한 거 그렇죠. 뻥발로 데미지를 중시해주고 있습니다. 잡기로 다시 한번 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통제하고요. 오히려 데미지는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이러면 이제 데미지 입장에서 원잽이나 기팔이나 횡신가도로 차분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목구준 선수가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선수라는 거예요. 예, 아, 행했어요. 곧장 세트 끝나자마자 그렇죠. 뻥발 그림을 알아요. 이제 슬슬 나락 쓰고 싶어지거든요. 왜냐면 넘어뜨려서 나락으로 쓸 때는 되긴 했는데 카마차까지
대단하네요. 그 다시 한번 파고들면서 갈가먹고 무릎 선수가 이거 첫 번째 라운드는 아 당했구나. 그럼 하이킥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찍고. 근데 이러면 무릎 선수가 기팔 같은 걸로 통제해 줄 수 있거든요. 다시 그래서 거리를 재능 운영으로 조금 바꿔가는 목구준 선수. 그러면서 목구준 선수 느낌이 이상하니까 버튼을 안 눌러주고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초풍을 제일 맞으면 안 되긴 합니다. 예, 방금 초풍 미스죠. 그렇죠. 초풍은 100% 쓸 수 없기 때문에. 아 카운터. 이것도 통발인데 아마 10단 콤보가 나간 것 같아요 방금. 하이킥. 하이킥? 하이킥 빈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어, 운영이 더 단단해지고 있는 목구준. 그렇죠. 그러면서 횡신가드 하는 거를 지금 아베앙순 나살무를 하이킥으로 카운터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잽에서 해리어? 해리어? 잽을 어느 시점에 쓸까요? 짠손으로 걷어내고 앉은 자세였기 때문에 나락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단단하게 받아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의 오늘 특징은 한 세트를 지더라도 플레이가 바뀌어요. 오, 그리고 드디어 총발로 만들어낸 이번에 기상심리 운영 벽에서 아, 부가리 분들까지 데미지가 엄청 나오고 이러면 나락이랑 통발이랑 아병손 있거든요. 불러서 피해주고요. 통발 자파리 불고. 근데 벽에서 빠져나온 건 아닙니다. 예, 막았습니다. 또 다시 한번 빠지고 2차 해리어! 붙었는데 이건 끝납니다. 그 타이밍을 쟀어요. 이거는 해리어 캔슬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타이밍을 재고 초풍을 때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는 그냥 왼손이나 해리어를 잡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이게 앉은 자세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초풍이 매섭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선방 때려주고 다시 기파리 타. 다시 한번 양자 풀고요. 근데 무릎 선수가 하이킥 카운터를 잘 안 날 것 같거든요. 다시 어 2타 싸움 펑팔. 아 이건 딜캐 나락을 어느 시점에 쓸까요? 어. 아직까지는 아껴두고 있어요. 저기서는 통발이나 나살문을 쓴다는 건 결국 나락을 나중에 심어놓겠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잔잔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이 급해질 타이밍! 아 이것도 나락을 시켰어요. 여전히 나락을 생각하고 있는데 목표준 선수도 이렇게 되면 라운드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렇죠. 무릎 선수도 웨이브 가다면서 뒤로 빠진 이유가 혹시나 들어가다 컵킥이나 무릎이나 뒤오른발이나 하이킥 카운터 날 것 같아서 백다시를 한번 참아주세요. 네. 아, 그래서 기상 외너퍼가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웨이브하면서 막기를 선택하다 보니까 목구준 선수 입장에서 지르기도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헛치는 공격이나 가드되고 딜캐 당하는 게 많아요. 조금씩 가드력이 살아나고 있으면 목구준 선수가 이 상황에서 짠 바리엔드가 외너퍼로 가줘야 되거든요. 받아주고 있는 부분인데 가드력이 가드 천천히? 이거 마하 한번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해리어 신하단이 눈에 좀 익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갉아먹고 그래도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이거 직전. 초풍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초풍. 아! 드디어 썼어요. 이거.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설마. 아! 나락도 아끼고 아꼈다가 통발이나 나산 상황에서 목구준 선수가 이 구간이 제일 답답하다고 선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답답함을 견뎌야 이길 수 있는데 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퍼지가 다한 타이밍이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기상 왼발을 하거나 기상 왼손을 해주면서 차분한 운영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아 어퍼 그리고 서로 내미는 저 기술들. 근데 거리 재기는 확실히 데빌진에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초풍. 이러면 초풍이 또 살아나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제 걸고 결국에는 나락을 계속 신경 쓸 수 없는 숙제가 생겨요. 야 거의 몰아붙였는데요 이번에. 이것도 지금 무릎 선수가 의심했어요. 이게 사실 10인데 일부러 13 이렇게 1타만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내밀었으면 어쩌면 상단이었으면 뜨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막아서 이길 생각이에요 무릎 선수. 아 단단해요. 시간도 얼마 없고 막아서 헛치는 광경에 섬광열껏. 이거는 어떤 거냐 목구준 선수가 오늘 경기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면서 내가 받아주면서 천천히 게임하면 그나마 승률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하는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시원하게 밀어붙였던 목구준이 체력을 우리를 아! 초풍 열렸어요. 이러면 날아가서 산물 꼈는 거거든요. 나락 아직 안 걸어요. 참아요. 그렇죠. 이러면 나살문이나 원잽으로 천천히 가는 건데 뽕발 다시 뽕발 다시 보여주고 또 나락 쓰게 다시 한 번 또 나락 쓸 수 있어요. 뻥발, 또 나락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끊었어요. 잡기? 이거 나스도 이지 걸 건데 퍼킹은 웬만하면 무릎 선수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참아요? 잡기 한번 그렇죠. 걸어봅니다. 뒤 오른발도 지금 의식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쓰는 목구준 선수 때 일반적인 타이밍이면 못 때려요. 하이킥? 아하 버킷리스텍 직접. 저것도 불안하면서 해리어 안 했어요. 사실 해리어를 안 하면 10% 이렇게 확정이거든요. 붙어요. 붙다가 중단 하단 하단.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릎 선수가 또 오늘 카타리나 또 보여주면서 카타린의 심리를 좀 이해하면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전 캐릭 옹메가. 그렇죠. 이게 또 큰 힘이죠 사실은요. 그래도 목구준 이번 라운드 유리를 정말 밥에 제대로 뜸을 들이듯이 지금 조금씩 타이밍 맞춰가는데 네. 또 이러면 나락이나 또 한번 비운축이나 초풍은 또 위험합니다. 이제 열어주게 되게 되죠. 왜냐면 이지선다는 결국
중단을 쓰면서 하단을 쓰면 결국 막기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아 방금 마치 건우 썸머 같은 날카로운 한번. 아 이러면 이거 깨나요? 깨겠죠. 데미지 4개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 이거 해보지. 이거 기상캐 가면 위험합니다. 기상캐 안 해야 돼요. 기상 자석 풀고 여기에서 한 번의 레이지 심리. 버튼 안 누른 것 같거든요. 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브라켓 리셋으로 돌입하는 상남 같은. 미리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스텝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목구준 선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코스튬이 바뀐 것도 무언가의 다짐인 것 같아요. 아, 무릎 썼고요. 오! 강하게 템포, 들어갑니다. 템포 더 빨라졌어요. 예, 더 빨리 들어가요. 근데 이러면 템포 빨라지면 초풍이나 뻑뻑 때릴 수 있는 각이. 그리고 통발. 통발. 이거 날아가시겠죠? 날아! 와, 막았어요! 자, 이런 중요한 거 막아주면 근데 역병. 콤보 애매하죠. 그래서 자기 흐름을 끊고 초풍 조심해야 됩니다. 초풍 조심해야 돼요. 자나깨나. 와! 또 템포가 바뀌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템포가 바뀌는 순간 무릎 선수는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풍을 쓰게 되지만 거기에서 역전의 계기는 나락으로 만들어지긴 하죠. 그렇죠. 근데 나락이 막히면 리턴이 엄청난 기술이에요. 사실 나락 막히면 나락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와 근데 막았습니다. 또 막았어요. 자 추돌해서 이어서 벽광이 애매하게 그렇죠. 뻥발이 닿을 거리였는데요. 네, 의심하는 거죠. 나락 막힐 수도 있다. 와 어퍼 이거 일부러 썼습니다. 아 다시 한번 무관의 분지에서 다시 한번 어퍼 일부러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초풍이 3단이기 때문에 어퍼로 카운터 치겠다. 아 초풍 저 거리가 아까부터 무서웠던 건데 원점에기 하자마자 무섭게 다시 한번 돌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중거리에서 초풍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무릎 선수인데 이거에 밀당을 목구준 선수가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도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온축은 막아줬고 이러면 나락을 조금씩 생각해보면서 전진해야 되는 무릎 선수고 데빌진한테는 초풍을 맞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1차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하단을 아까 막혔음에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목숨의 발 나락까 아, 아하 하이킥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11프레임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꼬으면 하이킥 카운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콤보 살짝 흔들려요. 그렇죠. 어 그래도 레이즈 그러니까 아병손이나 나락 또 뒤집어 줄 수 있어요. 아, 하지만 이 기상 심리를 잘 노리는 목구준 드디어 앉은 상태에서 기상 왼발 쓰기 시작했네요. 하단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 다시 한번 중단이 통하네요. 저게 막타가 막혀도 14프레임이기 때문에 띄우기가 초풍 14초풍이 하기 어렵거든요. 예 이번에 눕히면서 다시 한번 데빌진이 이제 그걸 스프링킥으로 빠져나옵니다. 1세트가 가장 중요한 투도인데 여기 이서 이기는 선수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벽박 이번 헤븐즈 레이즈를 만들어줬지만 체력 차이가 큽니다. 목구준 이번 라운드도 쉽지 않죠. 짬발도 있고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무릎 선수가 절대적으로 버튼 안 내밀 거예요. 이거를 와 하이킥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혹시나 기팔 나올까봐 만약에 하이킥 카운터라면 대박이었지만 냉정하네요 무릎 선수가. 그러게. 흘려질 수도 있는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수 간에. 초풍 또 열리면 미리 없어요. 초풍 맞으면 안 됩니다 목구준 선수는. 가단 오! 오 밀려지고 오! 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벽감되면 그냥 이러면 거의 나왔죠. 하나 못 막았어요. 여기서 뻥발 이거 한번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레이즈에서 넘어뜨려야 돼. 아, 막았어요. 목구준의 집중력. 와 이렇게 되면 결국에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선수 입장에서 이번에 막아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초풍 타이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쓸 수 없어요. 이것도 초풍이었던 것 같거든요. 초풍이란 기술은 6N, 2, 3 중립이 들어갔기 때문에 100% 못 써요. 움직임 실수도 나오는 법인데 자 이걸 반식으로 피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무릎. 아! 아 초풍 훈신 계속 이러면 목구준 선수 입장에서는 저 구간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앉아야 되거든요. 네. 앉으면 기팔이나 뻥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2타 맞췈고요. 원어원 하이킥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왼발 1타 이제 이러면 하단을 한번 걸어보겠네요. 무릎? 무릎 다시 무릎! 아 이걸 맞추다! 근데 콤보 애매해요! 귀신 같은 코킹에서 잡기 다시 한번 방금 콤보를 진짜 완벽하게 때렸어야 되거든요? 아쉽긴 한데 어려운 각이긴 했죠? 맞습니다. 저게 레이지 드라이브를 썼으면 외너프 원자면 레이지 드라이브 했으면 진짜 별로 데미지 안 남았어요. 실각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거 손같이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살짝 아쉬운 상황 하지만 무릎 선수에게 그런 찬스를 만들어주는 건 아무래도 본인도 불안하게 된 시작이죠. 그렇지 오늘 그리고 무릎 선수가 커킥 1타만 쓰는 게 중요한 순간에 2타를 쓰면 저거 들키하려다 2타 맞아서 이긴 적도 있거든요. 유혹에 당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선수 유혹에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타이밍을 꼬았습니다. 예, 들키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무릎 그리고 통발 로 벽 근처로 더 의심하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날아갔으면 막힌다. 이야! 이러면 무관 해븐즈 날아를 안 쓰고 이겼을 때 상대방의 공포감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레이저에서. 언제 날아가 나올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비온축 이건 당하는군요. 쓸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목구준 선수는 쓸 생각이 없는 무릎 선수의 날아를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 쓰는 거는 사람의 마음과 자유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걸 계속 안 의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초풍이 열리면 안 돼요. 초풍에 그거에 완전 날개를 달아주는 운영이기 때문에 네. 1차원적으로 초풍 펌바이 카운터가 나면 안 되거든요. 어퍼까지. 그래서 거리를 재면 또 초풍에 당할 것 같고 붙으려고 하니까 난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면관이나 앉아서 이지를 잘 걸어야 돼요. 밑으로 오른발 또 하면 또 막힐 수도 있어요. 원원투 보여줬고요. 이거 초풍 조심해야 됩니다. 슬슬 초풍각 보고 있거든요. 브루스 선수가 딜캐를 의식해서 로하이로 그리고 벽으로 민 건 지금 무쿠준에게 좋은 현상. 방금도 초풍이었거든요. 그치? 네. 패킹 그리고 마하 근데 이것도 3타 안쓰는데 혹시나 불안해서 파이킹. 예. 앵글이 돌 뻔했죠. 계속 막고 있어요. 브루스 선수가 받아주면서 이거 중요한 순간 이기겠다는 건데 이번 라운드 이제 10초대로 가면 이거 결국 계속 막을 수 없어요. 이제 공격해야 되거든요. 이거 공신 미스. 그럼 초풍 갈아요. 초풍 갈아요. 아직 초풍 미사일 장전! 와, 초풍각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은 저도 의심했어요. 이 정도만 아니면 운영이 살리기가 힘들어져요. 아 이것도 초풍이었어요? 이것도 실수였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실수가 나와요 초풍은. 우리 선수도 신중하네요. 딜캐에 대해서 약간씩 의심하면서 가는 그렇죠. 두드려보고 건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중거리에서 뒤 오른발도 쓰기 어렵죠. 왜냐면 뒤 오른발이 헛치면 초풍이 열리거든요. 이것도 금방?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반시계 한 끼로 피해주고 있거든요. 아 이거 약간 와! 그런데도 이거 무빙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기상 왼발을 했다는 거는 기판이나 뻥발로 이제 치안해서 카운터 칠 수 있거든요. 다요? 또 막았어요. 나살문이었죠? 다이킥. 아 이제 입체적으로 근데 뒤를 못 잡았고 이러면 이제 안 쓸 건데 작게 못 풀었고요. 자 레이지 돌입한 무릎 선수 슬슬 레드를 쓸 때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레드를 한 번 맞추면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안 보여주긴 했죠. 와 끝났어요. 이거를 이거 레이지 아치까지 이거 무코준 선수 입장에서 억울해요. 이게 왜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 이상한데 이거 체력 보죠. 이거 살짝 남을 것 같거든요. 미용 살짝 남았고요. 다시 한번 한 대 혹 짬발 하나요? 레드 몰아야죠 레드. 와 이 짬발을 막나요? 아니 이걸 막아요. 어떤 집중력이 터지는 건가요? 오늘 모쿠준 선수 대박입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렇게 일반적으로 이 확정인 딜캐가 안 들어가면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견뎠어요. 이걸 견디고 이겨내고 한 라운드 앞서 갔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안도하지 않고 서로가 진짜 의심하는 이 돌다리를 건너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무릎 선수 더 침착하게 했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여기서 밀리면 위험하다. 내가 막아서 이겼다. 초풍각이 더 날카롭게 해야 돼. 이것도 안 도와줬어요. 모쿠준 선수 여기에서 이를 악물어야죠.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그렇죠. 이런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리어. 다가 갑니다. 저거 반칙에 계속 쏜다. 에너지 와. 다시 한번 몰고. 다시 한번 몰고. 레드 쓰라요. 레드 쓰. 간다. 왜 이사 말았어요. 모쿠준 한 점 2대1로 가기 직전. 와, 근데 하지만 초풍 3분을 껴안았어요. 아직도 무릎 선수 지금 집중력은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모쿠준 선수의 집중력이 하단 미쳤습니다. 대단합니다. 서로의 집중력 하이킥으로 다시 한번 카운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해리어 다 막아낼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막을 순 없습니다만 하이킥이나 뒤오른발이나 무릎 조심해야 돼. 또 막았어요. 막네요. 무릎 선수가 아직까지 하단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슈날 날리면 끝나죠. 동발 하단에 있죠. 오!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랑추 선수는 하단을 더 막을 수 있겠어 의심하다가 시험하다가 계속 막혀 붙였어요. 네. 아 뻥발 카운터. 아 이거 구라스쿨 이론상 맞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도 나락을 쓸 생각이 없어요. 데빌진전에서 뭘 막아야 되는가 그걸 의식해줘. 그만해야 돼요. 조금씩 맞춰갑니다. 대리어 하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 무릎 선수랑 상대할 때 욕심내면 안 돼요. 여기서 마음이 급해지면 목구준 선수도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쉽게 이기려고 나락을 막으려고 그러다 기팔이라든가 아니면 비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마무리되기가 쉽거든요. 짬발? 짬발이었는데? 공중나라! 아니 저거 그냥 안딴딴 쪽에 그 자체! 이걸 했다라는 거 무릎 선수도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필살기를! 예. 깜짝 놀랐죠? 야, 이 공중나락을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구준 선수가 쉽게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두 판은 이긴 거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자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중단을 먹혀들게 했어요. 그래도 성공하고 있어요. 나살 문 나락을 쓸까요? 하단. 나락 쓸까요? 저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나락 쓸까요? 안 하는 나락 궁금해하는 그 OX 퀴즈의 정답은 나락 안 쓰고 있어요. 하이킥 카운터를 노렸는데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구간입니다. 중간 맞아. 이거 초풍 맞으면 위험해요. 초풍 맞으면 위험해요. 거리 잘못되면 초풍 맞아요. 초풍각 보고 있어요. 무릎 예. 선수가 잡기를 풀어주는 양 선수 초풍 아우! 레이지가 아직 아닌 상황에서 앵앵각으로 다시 한번 맞아치고 초풍이었고요.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서로가 한 방이 중요하다. 전기 빠직. 예. 한 번 다시. 전폭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전을 시작하는 무릎입니다. 누구나 생각은 해요. 저 네. 카타리나가 마법 소녀 같은 그런 매력이 있군요. 그렇죠. 그럼 이면에서 오늘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또 보여주고 사실요. 지금 나락세 생각이 없어요. 네. 어느 구간에서 해방하는지가 중요해요. 아직까지는 그 팔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덕에서 해방할 확률이 높거든요. 오, 밀어붙입니다. 다시 한번. 어, 초풍이었어요 방금. 아, 어퍼로 나갔네요. 그러면서 지금 또 초풍각 보고 있거든요. 버리지면서 기상 왼발 1타. 그리고 자신의 주력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드릴 수 있는 게 목구준 선수도 집중력이어서 좀 더 몸이 풀린 느낌이에요. 해리어에서 반씩의 식행신 안키를 섞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각을 해리어에서 캔슬하는 거를 초풍으로 끊으려고 하지만 워낙 템포가 빨라요. 아, 빠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아! 끝나지 않지만 굉장히 유효타예요. 지금 이러면 저는 여기서 악마바 2웬발 쓰면서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 하단을 안 쓰다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한 하단을. 그렇죠. 이러면 이제 나락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어요. 이제 나락을 이제 그 구간에서 나락을 쓸지 안 쓸지 선택은 무릎 선수고 목구준 선수는 혼자 생각해야 돼요. 설계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 여기에서 기상킥 정말 안정적인 기술들로 갈가먹고 있는데 데미지 비율상 무릎 선수가 훨씬 유리해지고 있어요. 이제 무가래 분즈 가면서 아, 통발 깨고요. 백대시 하단 레이저 쓰고 달려가겠죠. 이것도 해분즈예요. 이렇게 때려요. 해분즈. 그 초풍각도 날카로웁니다. 초풍각 나와요. 초풍각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초풍 맞으면 이제 한 방이에요. 방금 나락이었거든요. 네. 근데 나락이 다행히 안 나갔어요. 목구준 선수가 한번 의심했어요. 아, 반지기로. 아! 일부러 빠른 무빙 속에서 초풍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초풍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구간에 무빙이 낚이면 안 돼요. 무릎 매치 포인트예요.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목구준 선수는 마지막까지 몰렸습니다. 목구준 아까 있었던 전 우주의 별풍선의 기운까지 다 모아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까 랑추 선수의 기적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낸다면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나락 커나요? 나락 걸 수도 있어요. 나락을? 일부러 한 번 정도 걸을 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해방할 수 있거든요. 예. 보여주기 해방? 다시 한 번. 과연 이거 초풍각 또 보고 있는데 목구준 선수가 초풍을 몇 대 맞다 보니까 그 거리를 아예 안 가고 있어요. 아, 근데 가지 않고서 이 체력 차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한 장을 갈가먹고 시즌 초풍! 시즌 초풍!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락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락이냐 통발이냐 나락이냐 통발이냐 나락이냐 통발이냐 와! 아! 다시 한번 통발! 여기서 거킥 있나요? 거킥 있나요? 무기가 있나요? 어, 여기서 목구준! 휘팔로 마무리! 성냥각세 무료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정피님 우선 400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더 이지름 잘 걸어야겠지? 잘 걸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탄하라고 우승 축하드립니다. 너 지금 나 때려잡듯이 하라고.